미리 뇌졸중이냐 아니냐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한 가지는 정말 미리 뇌졸중이면 뇌졸중과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미리 뇌졸중이 있다가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뇌졸중 재발할 확률하고 똑같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응급한 상황에 대한 치료와 환자의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증상이 지속됩니다. 근데 미니 뇌졸중이란 것은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형태의 뇌졸중을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느냐, 좋아지지 않느냐가 이제 미니 뇌졸중과 뇌졸중의 차이인데요.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는데 경미하게 남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증상이 발생한 게 지속되거나 나빠지진 않고 호전이 돼서 거의 좋아지거나 조금 남아서 병원에 올까 말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시는 상황을 보통 저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고요. 또한 가지는 정말 미니 뇌졸중이면 뇌졸중과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미니 뇌졸중이 있다가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뇌졸중 재발할 확률하고 똑같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10%입니다. 미니 뇌졸중이랑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같은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전조 증상이란 것 자체가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될 정도이고요. 보통 이제 3대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쪽으로 갑자기라는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데 얼굴이 마비가 왔다. 한쪽으로 비틀어졌다. 혹은 팔, 다리에 마비가 왔다. 특히 한쪽으로. 그 다음에 언어 발음 장애라 그래서 말이 어눌하다든지 아니면 말이 안 나오거나 못 알아들었다.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객관적인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뭐 물건을 들었다 떨어뜨린다든지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이 들었을 때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하냐. 이게 객관적인 증상이 있으면 확실한 미니 뇌졸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판별이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미니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뇌 사진을, 영상을 찍으면 증상이 좋아지고 없어져도 손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혈관이 굉장히 좁다든지 혹은 심장의 부정맥이라든지 심장 막 사이에 구멍 같은 게 있는 경우는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뇌경색 위험을 떨구기도 합니다. 뇌졸중 신속 대응팀은 다양한 과들의 분들이 같이 모여서 뇌졸중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다는 계획과 프로토콜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심한 뇌졸중을 빠르게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저의 역할이긴 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도 꼭 응급실을 방문 못하더라도 뭐 당일 진료라든지 미니 뇌졸중 클리닉을 통해서 빠르게 영상 검사를 해드리고 일부 부분이라도 조금 시간을 단축하거나 우리가 치료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들을 적극적으로 현재 도입해서 치료 과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